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5월 20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레미네입니다. 러시아군은 크레미네에 마련되어 있는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전에 러시아군이 도하는데 실패한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폭격을 받아 러시아군이 전멸한 지역인데요. 처참한 광경이 보입니다. 리시찬스크 인근 마을 전투 영상입니다. 매우 처참한 광경입니다. 친러 반군은 맹렬하게 이곳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리시찬스크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공격입니다. 포파스나 인근 졸로테 마을입니다. 러시아군의 T-64BV와 보병 전투차인 BMP-2가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하고 있습니다. 바흐무트입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의 지속적인 폭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현재 마리우폴에서는 아직도 몇몇 우크라이나군이 남아 항전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락된 러시아군의 MTLB 장갑차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지뢰를 심고 있습니다. 탱크가 이동할 만한 곳에 지뢰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밟아버리는 바람에 탱크 한 대가 파괴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약 40만 톤의 곡물을 약탈했다고 합니다. 이걸 그대로 팔고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큰 손실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포르투갈 외교관 5명을 추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제 전자전 재밍 장비를 훈련받고 있다고 합니다. 전자전에서도 우위를 점할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서양에 있는 모든 미 해군 수송선이 물자를 싣고 유럽으로 이동 중이라고 합니다. 랜드리스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랜드리스가 우크라이나에 공여될 예정입니다. 독일 공군이 이번 주에도 우크라이나 부상병 111명을 수송해 치료해주었다고 합니다. 현재 매주 우크라이나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10억 유로 1조 3,463억 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에 3억 달러 하나로 3천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핀란드와 스웨덴 총리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발트 3국은 나토군을 대규모로 증파 요청했습니다. G7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재정 지원으로 184억 달러 하나로 23조 5천억 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